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컴퓨터처럼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는 각종 생명활동, 생명유지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유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후손으로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바로 질병이다. 컴퓨터도 그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변질이 오면 컴퓨터 자체가 작동을 잘 못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질병이다. 유전자는 변질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의학계에서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의학계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없습니다. 예. 아직도 이제 그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대의학이지만은 왜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제 첫 시간에 유전자가 변화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전자가 어떻게 무슨 영향을 받고 변질됩니까? 예,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의 환경, 그 환경의 영향으로 유전자가 변화됩니다. 자, 이제 현대의학계도 이 환경 때문에 유전자가 변화된다는 것을 서서히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의학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각자의 선택, 그 선택에 따라서, 자, 환경에도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까지는 현대의학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현대의학이 스스로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 유전자는 환경에 대한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환자 치료에는 적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 왜 그럴까? 그렇죠. 또한 현대의학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질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도 뭡니까? 우리의 환경이고 그것도 우리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은 갈 때까지 다 가서 모든 걸 알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명칭, 소위 성인병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라는 말은
어른이 되면은 걸린다. 대개 뭐 어른으로 말하자면 나이가 한 50 이상은 돼야 걸리는 병이다. 그런 병이 뭐 당뇨, 고혈압, 암, 뭐 관절염 이런 흔해 빠진 그런 병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들을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인병 그러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인병이란 말은 50 이상이 되면 걸리는 병이다.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나이가 문제다.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50 이상 안 돼도 암 걸리고 당뇨 걸리고 뭐 나이하고는 상관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나이가 아니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런 성인병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잘 걸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잘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도 유전자병이라는 뜻입니다. 왜? 유전자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자꾸 그 변질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나 남자도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하면 40대 이후에 뭐 결혼한다든가 그렇게 돼서 아기가 임신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이를 많이 먹는 동안에 유전자의 변질이 조금씩 축적이 돼서 결국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이와 유전자의 변질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병이라는 말 자체도 그게 유전자병인 줄 몰랐지만은 유전자병이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는 막 환자가 막 생기니까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취소를 해버리고 드디어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생활 습관병이다. 생활 습관이 병의 주원인이다. 그 말도 결국은 유전자입니다. 왜? 생활 습관도 강력한 외부적 환경에 속하고 또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나의 선택은 나의 뭐예요? 생각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에이, 산다는 게 뭐 별거 없어. 뭐 잘 먹고 뭐 화롭게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나 막 먹게 돼요. 맛있다 그런 건 몸에 나쁘더라도 맛있는 건데 그런 아주 나쁜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거 뭐 이런 게 다 선택이에요. 그런 나쁜 생활 습관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가 담배를 끊자 술을 끊자 이런 건강한 선택. 왜?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올바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면 생활습관을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습관이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도 내면의 환경이 있고 또 뭐예요? 외면의 환경, 외부의 환경에서 내가 건강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음식이 달라지고 그렇죠.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긴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현대의학적으로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즉 외면적, 내면적 또는 외부적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병원에서는 유전자와 상관없이 계속 뭐예요? 증세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료를 이제 반복되던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드디어 치유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다 깊은 연구를 해서 발견해놓은 이 놀라운 유전자 원칙을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한번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과연 생활 습관이 변하면 환경의 선택을 달리하면 그 유전자가 진짜로 회복해서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현대의학의 개혁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뉴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놀라운 유전자 원칙이 지금 현대의학 측에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약회사. 네. 말 알아들었습니까? 현대의학은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제약, 제약회사였죠. 거대 자본. 그리고 여러분, 이 뉴스타트가 확실하게 알려지면 제약회사가 큰일 납니다. 제약회사는 유전자를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증세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또 이 뉴스타트가 이렇게 알려지면 널리 알려지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우짭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게 개혁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개혁자는 참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진실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의학에서 근본적으로 이 현대의학 자체가 발전시킨 소위 후성 유전자 의학. 후천적으로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그리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정말 우리의 건강 차원에서 그거를 good news죠. 그렇죠? 정말 좋은 소식.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을 뭐라 그래요? 복음. 변할 수 있다. 그 복음. 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 이유, 과학적인 이유. 지금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진짜 과학적인 이유는 뭐냐? 왜 현대의학이 아직도 자신이 없어 하는가? 이 유전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의 원칙을 실제로 환자의 치료에 적용을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과학적 이유가 지금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전자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한국말로 하면 화학 물질인데 그 물질 명칭이 바로 핵산입니다. 핵산. 핵산. 이 핵산을 영어로 DNA라고 부릅니다. DNA. 이 핵산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조립이 되는 거예요. 핵산들이 많이 모여서 조립이 탁탁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그거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핵산이 조립이 된다. 는 말은 이 핵산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다 핵산인데 조금 다른 핵산입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핵산이 착착 조립이 돼서 이 유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면 유전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시면, 자, 이거는 보라색은 무슨 부분이에요? 줄 부분입니다. 그렇죠? 줄.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 다음에 이 줄을, 여기서는 안 나타내는데, 줄과 줄을 이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핵산은 세 가지 물질입니다. 줄을 형성해주는 물질을 당분이라고 그래요. 당분.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주는 줄과 줄 사이에 있는 물질인데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그거를 인산이라고 합니다. 인산.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색깔이 지금 이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기가 네 종류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저 색깔의 염기가 여기 붙어 있냐, 당분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DNA의 종류가 달라져. 그래서 이 DNA들이 착착착 이렇게 지금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립이 된 이 전체를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예. 네. 꺼지기도 하고. 참 희한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켜지기 위해서, 꺼지기 위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세포의 뭐야? 자,
맨 곁에 있는 거 이거를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막. 세포막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뭐라 불러? 세포핵입니다. 저 세포핵을 열어보면 저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이런 형태로도 있지만은 이 유전자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이라고 치면 이 실이 감겨서 여러분 그 실뭉치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실뭉치는 유전자 뭉치죠. 그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딱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실뭉치죠. 이게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는 수백 개, 어떤 염색체는 수천 개가 모인 그런 유전자 뭉태기를 염색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이 실뭉치가 23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23개 염색체가 희한하게 딱 이 길이, 키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우리 한국에서 학교 가면 키 제일 큰 학생이 1번입니다. 저도 맨날 학교 다닐 때 1번 아니면 2번을 했는데, 1번.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실, 유전자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줄 부분은 하얀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얀 부분, 하얀 줄.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산 맞아요. 그래서 흰 부분은 당분, 인산. 그 다음에 색깔 있는 거는 염기 해서. 저게 딱딱 여기 보니까 조립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크게 보면 네 종류의 뭐가 있다? 핵산 DNA가 있다. 자. 그래서 염기 요거는 하얀 거는 당분 요 갈색은 인산.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당분, 예. 요거는 염기, 인산. 그래서 염기의 종류가 이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부르고 빨간색 염기를 티민. 그래서 A, T,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염기를 구아닌, G, 그 다음에 초록색을 시토신 C 해서 A, T, G, C 염기가 당분에 딱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린애처럼 이거를 돛담배다. 그렇죠. 염기는 돛이고 밑에는 이거는 배다. 그래서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DNA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개,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조립이 돼. 조립이 돼서, 이거는 두 개의 DNA가 조립이 되고, 그게 한 쌍을 이루죠. 두 개가 붙었으니까. 이 쌍들이 또 옆으로 길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구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DNA 한 개 한 개가 예. 알고 보니까 이 DNA 한 개 한 개가 문자예요, 글자예요. 예.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DNA가 다른 세 개나 네 개나 뭐 두 개도 좋고 붙으면 뭐가 돼요? 단어가 돼. 자, 빨간 거는 T자고 노란색은 H고 파란색은 E고 그래서 이게 DNA가 딱 맞추면 이게 단어가 돼. 영어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알기 쉽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하고 똑같아요. 이 유전자 글자는 총 몇 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로, 그렇죠? 왜 DNA가 네 개니까. 컴퓨터 글자는 몇 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자입니다. 그렇죠? 뭐하고 뭐예요? 1하고 0이죠. 그래서 자 0011 또는 1100 또는 1010 또는 0101 예. 1하고 0을 0 두 개, 1 두 개를 가지고 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0011하고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유전자도 네 가지 종류의 DNA, A, T, G, C를 어떻게 해서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려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도 프로그램은 뭘로 돼 있어요? 01이라는 글자로 돼 있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도 ATGC라는 네 글자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 여러분 컴퓨터에 01 를 사용한 글자로 만든 프로그램은 그거는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 그것도 보통 사람이면 만들 수가 뭐예요? 없어요. 인간 컴퓨터 프로그램도 실제로 그 컴퓨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전공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뭐예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다 새 프로그램 만든다고. 만들어봐야 전부 뭐예요? 10하고 10011 10이에요. 비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머리는 참 우리 머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 사람들 머리가 좋다고는 지금 그런 머리는 없어. 우리는 이런 조직적 이런 뭐랄까 수리적 그런 머리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좀 철학적이야. 근데 그 수리적 잘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상, 철학,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맥히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발달된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유전자 프로그램은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의 그 유전자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계로서 사용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가지고 할 수 있어. 작동할 수 있어. 근데 세포라는 프로그램은 그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는 인간 차원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컴퓨터로 우리 몸이 구성이 돼 있어.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 자체도 만들어야 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뭐부터 필요해요? 글자부터 필요해요. 그렇죠? 그 글자, 네 글자부터 필요해. 그 네 글자가 네 종류의 다른 DNA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네 종류의 DNA를 사용해가지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을 생산하는 프로그램도 다 네 글자로 만든 프로그램이야. 놀랍죠? 여러분, 소화시키는 소화물질도 그거야. T세포에서 생산해서 매일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주는 물질도 그 프로그램, 그 네 글자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그걸 생산해낸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T세포가 생산해내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자연 항암물질이라고 그래요. 자연 항암제야. 여러분, 이 자연 항암제, 그러니까 자연 항암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어떤 항암제보다도 암세포를 제일 잘 죽여. 제일 잘 죽이면서 뭐가 없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 여러분, 그런 물질을 과학자들은 어떤 물질이라고 불러?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항암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어떤 항암제는 어떤 암세포는 잘 죽여도 어떤 암세포는 잘 못 죽이고, 다 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자연 항암제는 암세포의 종류가 어떤 세포든지 상관없이 이 자연 항암제한테 걸리면 다 죽어. 그러면서도 일체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항암제야. 그런 완벽한 항암제, 우리 인간은 꿈도 못 꾸는, 제약회사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거를 우리 인간은 어떤 항암제라고 불러요? 신비로와. 왜 신비라 그래? 신의 차원이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야. 비밀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이 암을 연구해 보면 이 자연 항암제를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이 아주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신비롭고 완벽한, 항암제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 와. 그것도 어디에서? 어디에서? 유전자에서. 그러면 이 DNA 네 글자, A, T, G, C. 이것도 만들어야 있거든, 만들어야. 여러분, 중국의 소수민족이 한 56개 소수민족이 돼요. 근데, 자기들 고유의 글자를 가진 민족은 잘 살아남고 있어.
왜? 뭐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정체성, 우리 글자이다. 그런데 글자 없는 민족들은 뭐예요? 다 그냥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글자가 있어요? 세종대왕 때문에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무슨 말로 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변하고 있어. 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많아지고 있대요. 요즘 뭐 웬만한 말은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뭐 아웃시켜. 옛날에는 아웃시켜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다 알잖아. 그렇죠. 또 뭐 상당히 많은 말을 영어를 사용해버려도 다 알아요. 노인네들도 다 알아듣는 거죠, 요즘은. 그죠? 또 뭐예요? 업그레이드. 옛날에 업그레이드가 아무도 몰랐어. 업그레이드 뭐야? 이제는 뭐 업그레이드, 보통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켰어? 아니, 뭐 시켰어.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글자, 영어를 많이 써. 그러니까 말이 변하고 있어요. 아마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었다면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신교와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한글이 조직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립식으로 글자를 만드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2, 4, 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순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냐. 자, 이 형을 여기다 갖다 놓고, 기억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2, 3, 9가 뭐가 돼? 2, 4, 9가 돼. 4, 9 그러면 좀 미신 같지 않나요? 그럼 보세요. 같은 글자인데 순서에 따라서 뜻이 확 변한다. 이게 유전자의 비밀입니다. 그 유전자가 글자라고요. 글자라는 것은 어떤 아주 뭐예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가 뭐요? 없는 거요. 그래서 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그러니까 그건 인간 차원의 지능이 아닌 무슨 지능? 초인간적인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만들어서 그게 세포예요, 세포. 우리 세포 속에는 누군가가 만든 유전자와 그 유전자로 이 신비로운 완벽한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것도 초인간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초인간적인 존재가 뭐예요? 그 초인간적으로 형성된 유전자를 초인간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네, 동시에 이 그냥 물질적인 존재를 초월한
영적, 정신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세포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유전자 자체가 초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지금 조절되고 있는 줄을 확실히 현대의학에서 파악하지,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파악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왜? 그 차원이 초인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게 파악이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저는 거기서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떤 거기 그 초인간적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뭐예요?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왜? 그거를 파악을 해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나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제가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서 드디어 파악한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칙적인 차원에서부터 기초적인 차원에서부터 파악을 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DNA가 두 서너 개 모여서 단어가 되고, 이 단어가 쭉 기록된 것을 뭐라 그래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그러는데, 염색체는 문장을 책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몇 개씩 들어있다고요? 23개씩 들어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세포 한 개 한 개는 이 책이 23권인데, 그 책을 열어보면은 정말 신비로운 물질들을 생산해서 신비롭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 ATGC라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신비로운지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미국에서 발간되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 논문집의 한 페이지 전체가 이 사진으로, 인간은 무엇이다? 글자다. 컴퓨터도 사실은 뭐요? 글자입니다. 글자라는 것은 왜 존재해요? 글자가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해요? 글자가 있어야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글자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무슨 덩어리예요? 뜻 덩어리야. 자, 여기 이제 문장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자 여기 있는 여기 TACCCAAC 요 유전자가 자연항암물질이라는 신비로운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
여기 있는 이 유전자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게 프로그램 같은 글자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야. 신비롭잖아요. 벌써 이 정도만 해도 신비로. 자, 그러면 인간은 글자 덩어리다. 차원을 넘어가서 이제는 인간은 뭐 덩어리다? 뜻 덩어리다. 이야, 인간이 뜻 덩어리야. 그러니까 어떤 뜻, 글자, 뜻. 자, 여러분. 뜻이 담겨 있는 글자가 뭐예요? 자,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말은 그 말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그 말은 글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러면 그게 글자이기도 하고, 뭐예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글자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 인간은 말덩어리다.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못 들어봤어요? 인간은 말로 만들어져 있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성경에서. 맞아.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거를 진리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딱 깨달으면 뭔가 어떻게 돼요? 시원해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면적 환경이란 건 뭐예요? 뜻입니다. 뜻. 뜻. 그 나의 뜻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변화가 없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계는 이까지 와 있습니다. 이까지 와 있어가지고,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사진이에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손에? 예, 네, 요거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서? 비둘기와 뱀 사이에서. 비둘기와 뱀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화, 순수함. 뱀은 뭐예요? 분노, 시기, 질투, 거짓.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유전자가 달라진다. 지금 이까지 와 있어요. 이까지 와 있는 거를 환자의 치료에 적용하면 그게 뭐가 될까? 그게 뉴스타트가 돼버립니다. 뉴스타트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뉴스타트 하는 거를 마치 무슨 자연요법이니, 시기요법이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이거는
현대의학 치고도 뭐예요? 초현대의학이야. 첨단적 현대의학입니다. 네. 자,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현대의학계에서도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을 이제 확실히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전자가 놀랍게도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한다. 자,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그런 놀라운 현상이 우리들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거 보시면 또 한 번, 이야, 인간은 정말 신비롭구나. 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눈에 보는 거 지금 뭐예요, 이거? 염색체입니다. 여러 개 있죠? 몇 개 있다고요? 23개 있습니다. 조금 빠꾸해서. 23개. 자, 그 다음에 이 염색체 한 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자, 점점 확대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네? 염색체 확대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유전자 실이 나타나겠죠. 자, 실 나타납니다. 실 나타나죠, 그렇죠. 예. 네. 요거를 이 실에 초점 맞춰 더, 예. 네. 아, 이제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아, 이제 나타났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저거는 특수 단백질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여러분 뭐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 동글동글한 히스톤이 있는 부위의 유전자에는 놀랍게도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그 스위치, 자, 우리, 저 강의실 들어오는, 아, 저 입구에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는 어떻게 켜요? 뭘로 켜요? 손가락으로 켜요. 응? 그 스위치 돌리면 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끄면, 강의 끝나고 끄면 불 나갑니다. 저 유전자 하나하나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 희한하죠, 여러분. 네.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볼일동 말동한 그게 세밀하게 그렇게 신비롭게 구조가 되어 있어. 네. 스위치가 다 있어. 자,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 어떻게 꺼지는가 한번 보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 꺼지는가? 자, 봅시다. 아, 자, 요 노란색 물질 없던 게 나타났죠, 그렇죠?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잘 보세요. 자, 노란색 물질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스위치를 향하여 가고 있어. 아, 또 여기도 노란색 물질이 또 나타났어. 오, 많이 나타났어. 다 어디로 가요? 스위치로 갑니다. 스위치에 가서 딱 올라 붙으니까 탁 꺼져요. 이야. 희한하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 하면 여러분은
초인간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초인간이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는 어느 차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초인간적 차원에서 결정.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기함을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유전자 의학을 깊이 연구해 가다 보니까 우리 의사들이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서기 2000년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기고만장했어. 왜? 우리가 유전자를 이제 다 밝혀냈으니까, 이제 모든 질병은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다 고칠 수 있다. 그래 아주 신문에 뭐 이제는 불치병은 없다. 이제 조용합니다. 의사들이 왜 조용해졌을까? 우리 병원에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장담했던 현대의학이 지금은 조용합니다. 왜, 뭐 보고 조용해졌을까? 이거 보고 조용해졌어. 와, 유전자가 작동되고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신비의 부분이야. 우리 인간이 근처도 갈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조용합니다. 아셨죠? 자. 봅시다. 자, 이제 이거, 이 유전자 꺼졌어. 자, 예를 들어서, 이 꺼진, 현재 꺼진 유전자가 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왜 꺼졌냐? 켜져가지고 자연 항암제를 충분히 생산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생긴 모든 암세포를 완전히 어떻게? 제거했기 때문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몸에 무슨 암세포가 생겼는지, 지금 유전자 켜져서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알고 다 켰다가 껐다가 다 하는 거예요. 응? 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노란색 물질, 그 노란색 물질 저거를요,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게? 저거를 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집어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 그래서 화학 구조 과정 다 나와 있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응. 가운데 이 노란 부분 있죠 여기 저거는 탄소 원자야 탄소 C 탄소 원자고 옆에 약간 연한 색깔로 세 개가 붙어 있죠 그게 수소 원자예요 그래서 화학 구조로 쓰면 CH3 예 요거를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메틸기라는 아주 단순한 물질. 이 메틸기가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다. 요게 참, 이제 유전자가 더 이상, 유전자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저 메틸기가 착 가서 탁 붙으면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한 30분 있다가, 아, 또 암세포가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보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나는 몰라. 누가 알까? 초자연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는 알아. 맞아요, 맞아요.
그 아는 초자연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존재라면 어떻게 하겠어? 아, 저 암세포 또 생겼네. 30분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 할까? 저 며칠 길을 어떻게 떼버려야 돼. 떼버려야 켜지지. 그러니까 스위치를 딱 끄고 있다가 또 켜려면 어떻게 손 떼면 또 팍 켜지게. 그렇게 돼 있어, 유전자가. 예. 네. 자, 보세요. 암세포가 또 생겼어. 생기니까, 지금 와서, 자, 암세포가 생겼으니 켜져야 되겠다. 자, 켜서 암세포 죽이는 자연 항암제를 만들자. 그랬더니 떨어져 나가고, 이것이 유전자를 쫙 복제해가지고, 자연 항암제를 만듭니다. 그래 다 또 죽이고 나면 또 뭐예요? 또 이렇게 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잘 되는 때가 언제게? 박수 칠 때. 박수 칠 때 아시겠죠? 이게 왜? 여러분이 이 순간에 진실을 깨달은 거야. 알았다. 믿는다. 뭐요? 희망 있다. 기뻐하자. 그대.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해야 돼. 여러분, 상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힘이 있습니다. 상상 임신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들어서. 그러다가 막 옆에 친구들은 또 임신했다 그러고 막 장애는 막 속상해 죽겠어. 하나도 아기를 가졌으면. 그러다가 어느 날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데 그거를 입듯 한다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머머, 헛구역질 나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임신했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임신했다고 상상을 합니다. 뱃속에 아기를 상상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와 똑같은 유전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벼랑박이던 이 가슴이 점점 커져요. 뭐 점점 커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돼. 그 꺼져 있던 여성 호르몬 유전자도 켜집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내면의 환경, 우리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떤 순간에 일어나냐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 힘이 저 며칠기를 움직이거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엇에 대한 여러분 이 동영상 보고 감사할 거 있습니까? 감사할 거 없어. 하나도 감사 안 해. 왜 감사하지 않을까? 그 뭐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죠? 저절로 될까? 저절로는 절대 안 되지. 그렇죠. 뭔가 힘이 작용해. 그래서 힘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기가 막히면 안 되는 거야. 힘 빠져.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 생기가 이 며칠기를 놀랍게 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는 진실 속에 있는 힘이야. 생기는 선 속에 있는 힘이야. 그것은 내가 감사할 때
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자, 저 며칠기가 붙었다 뗐다 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 안 있어? 있지.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렇죠. 굿. 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가 그렇게 도와주는데 몰라. 그런데 만약 그 아기가 안다면 유전자 더 켜질까 꺼질까? 더 켜지죠.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구나. 응? 그 알수록 더 고맙고, 그럴수록 내 유전자는 더 잘 조절이 되는 거야. 자, 진실, 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알 때. 그러니까 힘은 진실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아름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진선미를 섞은 거를 뭐라 그래요? 예, 이 막 칵테일이라고 합시다. 진선미 칵테일. 예. 그래서 여기 잔을 하나 갖다 놓고,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닫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가지고, 다른 잔을 가져와서, 한국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섞는 거. 폭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폭탄주는 더 잘 취해요. 그렇죠? 진선미도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진선미 폭탄주가 되면, 그게 무슨 폭탄이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폭탄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그 힘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응? 자, 이 지금, 한번 보세요. 엄숙한 광경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세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항암물질을 다시 만들자. 수고가 많죠. 그렇죠? 암세포 다 죽었다. 꺼도 된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참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이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네, 행복이라는 건요, 참, 그, 정말, 네? 진실이네. 네? 제가 지금,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네? 저는 지금 진리를 성경 속에서 찾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행복해? 응? 그리고 감사해? 그리고 너무너무 이 진리가 참 맞아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려고 그래봐야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비둘기 말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귀에다 대놓고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비둘기 말아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선택하시고, 그거를 믿으시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고, 마음속에서 지금 누군가가
전지전능한 어떤 그 초인간적인 존재가 내 유전자를 돌보고 있다. 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자연항암제를 생산해서 다 죽이고 있다는 그 놀라운 장면을 상상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되고 있다면 암 낳는 것은 아무것도 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 스타트가 진선미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